자자자자, 60초. 뭔 게임인지 아직 잘 몰라요. 훈련부터 해보자. 모험 시작하기. 튜토리얼을 해야 돼. 해상도가 어디지? 과연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 폭발 생존 훈련해 온 것을 반영한다. 내 말을 씹고 싶다면 잡기 버튼을 길게 눌러라. 그럴 때마다 빨갱이들은 추가 핵 공격을 할 것이지만 말이다. 당장 앞에 표시된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움직여! 어디요? 여기? 잘했다.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움직여. 표시된 지점으로 빨리 가도록 거실 말이다. 거실이 어디지? 여긴가? 어딘데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군. 아, 저기야? 나쁘진 않군. 하지만 장난은 끝이다. 이제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야. 최대한 빨리 아들 티미를 찾도록. 티미를 찾으세요. 티미 뭐하냐? 저희가 티미 방이지. 아니 주방이네. 집의 구조를 알고 있는 편이 좋을 터다. 아 클릭하면 되는 거야?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겠다. 음식을 찾아야 한다. 강조된 통조림 수프를 찾으라고? 아, 어딨지? 이거 실제로 게임할 때도 이렇게 찾으러 다녀야 되나?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닌데. 아유, 불편해. 어딘데? 아니, 내가 아직도 안 들어간 곳이 있나? 이건가? 계속 찾아라. 스프 한 캔이면 4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다. 물병을 찾도록. Yes, sir. 아니, 근데 왜 BGM이 안 나와? 아, 비켜봐요. 여기 물단한 병. 아니 그냥 아무거나 주우면 되지. 뭘 강조된 물병을 찾으래? 아니 강조도 개뿔 안 해놔서 보이지도 않어. 여기 있다. 물한 병. 내 말을 믿어라. 문제는 네 놈이야. 일간이 같으니. 그만큼의 물건만 옮길 수 있다. 동전인가 물병은 한 슬롯을 차지하지. 대피소에 놓아야 한다. 라디오가 필요할 것이다. 요거구만.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물건을 찾아야 한다. 60초의 시간을 제공하지. 한번 해보도록. 5개 이상의 물품을 확보하고, 마지막엔 반드시 서 있도록. 사물쇠, 카드, 물, 책. 먹을 거 없냐? 총, 캔. 가족을 챙기자. 가방. 이런 가방은 세 칸이야?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아닌데. 네, 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가서 식량 챙기고 다이빙 하자. 네, 물 너무 없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아직 훈련은 끝난 게 아니라 생존 훈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지. 쉿. 지글지글. 이거 험난한 여정이 737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숲. 일찍. 훈련은 끝나지 않았어. 어떤 물건을 가져왔든 대피소에 오게 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탐험하고 주변을 파악하도록. 우선 식량과 물을 배급해야 한다. 네, 물론 보급품을 아껴야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먹여야 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물 없이는 4일밖에 생존하지 못한다. 메가맨님 반갑습니다.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지하로 내려온 첫날이니만큼 주변 환경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 대체 얼마나 애들을 굶기는 게임이길래. 좋은 아침이군, 생존자들. 일단 하루의 시작은 앞으로 매일 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배급으로 가겠다. 배급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른 일을 하도록 하지. 다 떨어지면 콘도그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부 죽게 되고 말 거다. 지상으로 사람을 내보낼 필요가 있다. 지친 생존자들은 탐험에 참여할 수 없다. 바로 용감한 누군가를 보내도록 할 것이다. 3일째 물 한 모금. 황무지에 보내는 것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방독면이 없이 보내면 자살 임무가 될 것이다. 아프거나 다치고 제정신이 아니면 비명횡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명만 보낼 수 있다. 이건 훈련이다. 하지만 실제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안 줘도 되나? 한번 그려봐라. 기이한 상황이지만 햄스터를 발견했다. 요리할 건가? 어. 햄스터 고기 한 그릇 뚝딱. 신선한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모두 한 입씩 베어물게.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 장비를 써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있다. 물품들은 어떻게든 쓰일 수 있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 라디오. 햄스터 스테이크. 아예 다 쳐서 왔네.
좋은 소식이다. 탐험의 순간이 돌아왔다. 구급 상자를 사용하면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냉장고가 놓여있더라고. 통조림 스프와 페루라가 있었어. 젠킨스 씨는 젠킨스? 리로이? 물이다 물. 전쟁 놀이를 하고 있더군. 탄약을 조금 줬어. 적어도 한 명의 건강한 성인이 필요하다. 유일한 생존자를 지상에 보낸다면 벙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수 없을 것이다. 리롤. 새 항아리 이거 똥개미더만요. 평가도 안 좋던데. 아무리 똥게임하는 스트리머라지만 똥게임에도 격이 있죠. 그러니까 똥물리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 명을 밖으로 보냈지만 오늘도 한 명을 내보내는 건 어떤가? 왜 이렇게 배고파해 얘는 또? 이거 못 보나? 이 양반만 배고프네. 누가 밖으로 나가야 할까? 여행 가방이 있다면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네. 왜딴 애들은 뭘못 들고 가지? 지도 갖고 가실? 아침이었다, 제군들. 대피소가 있는 이유가 뭐지? 구조를 기다리는 것. 뭐 애들 다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구출할 예정은 아니지만 언젠간 널 구출할 거다. 슬더스 모든 업적 달성 기념 고원 집 가서 다시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예, 미더스 주요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슬더스 모든 업적 축하드립니다. 저거 보스 한 턴에 잡는 거 어려울 텐데. 근데 그거 미니멀라이즈 해가지고 무한대롭게 가면은 알아서 둘 다 깨질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구출할 예정은 아니지만 언젠가 널 구할 거다. 제군의 라디오가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하면서 황무지에 뛰어들 준비만 하면 된다. 문을 두번 두드렸을 때만 문을 여는 거다. 두 번. 도누 포식이 도누가 안 나오면 실패라서 힘들죠.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배고픔. 엄청나게 힘든 날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강도놈들이 작전 기지를 차려둔 것 같아. 훔치려면 지금뿐이야. 그냥 털기로 했어. 가져온 물건은 살충제였어. 요건가요? 마제님 반갑습니다. 목마른 배고픔, 목마른 배고픔, 목마른 배고픔 탈진. 우리 메리제인이 많이 먹는구나.
재고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한은 괜찮을 것이다. 몇 주가 지나더라도 나쁜 결과가 되올 수도 있다. 저기에도 물봇이 필요하겠죠? 빰빰빰. 내가 너라면 문을 점검할 거다. 희미는 배가 고프다. 테드는 심심하다. 노크 세 번 싫어요. 좋은 선택이다. 선택이다. 제군이 기다리던 노크가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테드는 마셔야 해. 누가 테드지? 너지. 노크 소리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군.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이다. 싫어요. 아! 두 번이라서 열었어야 했는 거야? 그런 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젠장. 신경 써야 될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아 몰라 해보자. 둔 뚜두둔 뚜두두두두두둔. 종말. 음식 찾기랑 생존은 뭐지? 뭐야 이건 안 살아남아도 되는 거야? 팬맨. 탐험 시간 20초. 저거는 뭐지? 에피소 자원 뭔가 들어있어. 여행 가방 텅텅 밈. 건강 문제. 장비 내구도. 불청객의 방문. 일단 팬맨 보통부터 해봅시다. 방독면. 아 모르겠다. 아 뭐 왜 안 주워져? 아 지금 그냥 돌아댕기는 시간이야? 방독면 저기 있고. 뭔가 동선이 별로인 것 같아. 지금 음식 안 챙겼죠? 잠깐만요, 음식 없는데요. 한 번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총만 챙길까? 시간 없다. 뭔가 좀 없는데? 물만 많고. 아들, 아까 챙기지 않았나요? 아들 챙기. 아, 뭐야 물도 얼마 없네. 물 열심히 챙긴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물만 많네.
통조림 수프가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걸 본 적이 있어. 이렇게 그냥 주는 것도 있네요. 난이도 때문에. 오급품을 분배할 시간. 굶으시죠? 2일 노크. 희망을 잃지 말자고. 가족들 각자 뭐 약점 같은 게 있는 건가? 특성 같은 거?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한 명이 말 타는 신용을 하는 동안 돌 두 개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말발굽 소리를 내고 있었지. 지도를 보여달라고 재촉했어. 없는데.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가버렸지. 지금 물 안 마시면 다 죽는구나 애들. 왜 얘 말고는 아무도 것도 아이템을 못 들고 가지? 방독면 들고 가실. 괜찮아 보여. 특이 사항은 여기에 적도록 하자. 괜찮아 보이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먹지마. 아 그래요? 손이 그냥 위에 떠있는 거구나. 5일째 놀랍도록 잘 견뎌주고 있어. 오늘도 별일 없네. 샤워가 하고 싶다. 다른 물건을 써서 냄새를 없애보는 건 어떨까? 뭔 살충제여. 싫어. 해볼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발견했어. 우리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식성이 좋은 편이야. 밥 없는데 이제. 군인들을 보냈을 테니 라디오가 없네.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라디오를 듣는 거지. 선물 가게에 가서 자물쇠만 가져왔다고? 왜? 탈진. 물이라도 마실래? 라디오를 어째 찾지? 9일
목이 말라 보여. 아, 잠깐만, 아이템 줘야 되는데. 아니. 테드는 계속 배고프네. 신비한 버섯들이 자라고 있어. 아, 몇입 먹어볼 있었어요? 11일. 초록색 버섯은 절대 먹을 수 없어. 저런 건 마리오나 갖다 주라고. 테드 물 줘야 돼. 초록색 옷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문가에 와 있어. 젤다. 이 광대들을 들여보내도 될까? 얘들 완전 수상한데. 근데 궁금하다. 광대라면서 정색하면서 우리 보고 부리주라고 하더군. 요고. 털리기만 했네. 근데 저게 랜덤으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쟤들은 거지일 때 들여보내야 되는 건가? 아조트님 반갑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아, 잡지 마. 방독면 찢어지고 손장등 깨지고. 맙소사. 순식간에 아이템 4개 없어졌네. 시간의 흐름을 읽기가 어려워. 수면 패턴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지. 약을 써야 되나? 아들요? 글쎄요. 안 돌아오네요. 과감하게 증상을 무시하도록 했어. 테드는 물 마시고 싶댔어. 다 탈진하네.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대피소에 머물 수 있겠지. 언젠간 떠나야만 해. 라디오가 없어. 밖에 나가서 뭐라도 주워와야 되는 거 아니야?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방송을 확인하는 거야. 이제 물도 없는데. 식량은 떨어져가고 노인 전용 아파트가 있었지. 생존자들이 있을 거야. 물자를 조금 얻어오기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힘없는 늙은이들이고. 가볼까? 미쳤네. 미침. 팀이 오긴 왔네. 밥만 4개 들고 왔어? 동네 교회로 다가갔어. 목사실은 견딘 모양이야. 그 사람들이 통조림을 주었어. 아싸.
성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어. 우리는 기적을 조금 행해서 빈 와인병을 성수가 가득 찬 물병으로 바꿔놓았지. 손잔등. 그래도 좀 뭐 좋은 거 많이 가져왔네. 케이에스테이맨님 반갑습니다. 배고픔. 탈진. 뭐 탈진은 어떡하라는 거지 나보고. 메리제인 미쳤는데 왜 상태가 아주 괜찮아 보이라고 하지? 내보내면 죽나? 미쳤는데? 근데 왜 멀쩡하다고 뜨지? 탈진은 매겨야 돼요? 내보내면 죽는 거 아닌가? 일단 내보내보자. 티미 배고픔 탈진. 에이 싹 다 탈진이요. 탈진팟. 미쳤는데 총이라도 들고 갈래? 탈진이 안 풀리네. 심플한 거래를 제안했다. 수프 한 캔으로 그 가방과 가방 속 모든 내용물을 얻게 된다. 안은 보이지 않고. 아, 별쓰레기 같은 거 주나 본데? 해볼까? 야옹. 때걸룩이야? 아니. 샤리코프. 때걸룩. 탈진 탈진. 아이 뭐 다 탈진이요. 아니 애들 왜 다 탈진. 탄약을 팔아줄까? 아 이거 줄까? 이거 살래? 아예 놀리지 마. 그 남자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할 바는 아니야. 테드는 짜증이 쌓였어. 아니 이거라도 하라고 체커라도 해. 탈진 탈진 탈진. 아 뭐 다 탈진이요. 형편없는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돌연변이 거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중이라서 탄약을 빌려주면 조만간 은혜를 갚으러 오겠다는군. 탄이 없어요. 냥하. 뒤에 뒤에 잘가요 아가씨. 이거 나중에 돌연변이 거미 엔딩 뭐 이런거 있는거 아니야? 티미에게 물을 주자고. 다 밥이나 먹어라. 다 굶어죽자 그래. 라디오가 없어. 서필이님 반갑습니다. 라디오 언제 오냐. 아이아이 뭐야 아프다. 약소 약소. 방송을 확인하는 거야. 아, 고양이 알레르기야.
일단 약 먹고. 맨날 탈진이요. 잘 먹어.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없어. 상처가 심각하다고? 약을. 아니, 이거 사망 플래그인데? 근데 아빠도 아파. 양각이다. 냅두면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선택지에 도끼는 왜 있어? 찍으려고? 파상풍 치료하는 법, 환부를 도려낸다. 티미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 테드는 괜찮대. 약이 남아있나? 아닌데. 아픈 탈진. 딸,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목걸이에서 주소가 쓰여 있는 철판을 발견했다. 뭐가 있는지 볼까? 왔다. 미친 것 같은데. 탈진했어. 거리 끝에 도달하기 전 짙은 색 코트를 입고 멋진 모자를 쓴 두 남자에 멈춰 섰다. 고양이를 향해 갔다. 그들의 할머니가 귀여워했고 섭섭했던 것, 없어져서 섭섭했던 것이다. 누군가가 따라붙은 게 분명해. 강도들을 만나버렸어. 샷건을 들고 있더군. 식량이 떨어지고 있어. 스프. 물 두 개. 오예, 약상자다. 라디오다! 드디어 라디오가 왔어. 토스트 기계가 가득한 상자가 있었어. 우리는 토스트 기계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라디오로 만들어냈어. 천잰데. 메리제이는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 물밖에 원하는 게 없댔어. 라디오를 가져오다니. 상으로 밥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먹여야 또 탈진이 왜 치료가 안 되냐. 돌로리스도 한번 갔다 옵시다. 약 먹고 얼굴 색이 좀 돌아왔네요. 이사 다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 메리제이는 엄청 피곤한 것 같아. 엄청 피곤하댔어. 얘들 다 피곤하냐? 아이, 탈진의 피곤. 피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체커, 총, 라디오, 손전등. 26일. 놀랍게도 샤리코프를 발견했다.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식성이 좋은 편이야. 탈진, 배고픔. 다 탈진이요. 으악, 젠장. 보급품 상자. 방독면 찢어졌는데. 앉아서 라디오나 듣자. 애들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목공님 반갑습니다.
아직 안 죽었거든요. 당사는 공기를 좀 마시려고 문을 열었더니 가방이 놓여있더군. 열어볼까? 아, 열어보자. 죽거나 살거나. 아이, 다쳤네. 트랩이야. 아니, 뭐 부비트랩 왜 하는데? 굉장히 물을 마시고 싶댔어. 부상을 당했어. 약은 없다. 잘 가라, 팀. 야옹. 정부는 망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는 중이었다고. 지시사항을 기다리려고 했어. 아픔. 싹 다 탈진해 피곤함이네. 애들 안에서 그냥 계속 잠이나 잘 텐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제 물 없어서 죽기 직전인데. 우리는 솜털 같은 친구로부터 그 철사를 떼어내 그것을 조사해야 할까? 아, 이거 약간 데드 플래그, 사망 플래그 아닙니까? 한 명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한 명 정도 죽어도 되지 않을까? 두 명의 신사가 반쯤은 탄 채로 밖으로 나가는 트럭을 발견했다. 그냥 소품이에요 라는 빈약한 변명은 납득시키지 못했다. 차에는 바퀴가 없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 강도. 통조림 수프를 4개나 훔쳐왔어. 와, 물 6개. 빈 로렛스. 지도도 있고. 몇 군데는 X 표시가 되어 있었지. 말가케님 반갑습니다. 살충제. 빈 로렛스. 탈진 다침, 탈진 다침, 탈진 피곤. 배고픔 탈진 피곤. 회식 한번 하실? 테드도 한번 나갔다 와야지. 우리를 감시하던 요원들이 문 앞에 서서 해명을 하고 싶어 한다. 말을 끝까지 들어볼까? 얘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이자가 자원을 낭비하는구나. 비밀 요원들이었다. 고양이였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했다. 뭔가 엔딩 루트인가? 빛걸루. 다침 탈진 피곤. 아, 너 말고. 배고픔 탈진 피곤. 아, 약 어떻게 못 구해오나? 강도가 그렇게 많다는데 총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탄 같은 거는 필요 없나? 그래도 좋은 협상 도구가 되지 않을까? 대화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배고픔. 밖에 나갈 때 지도가 좋은가요? 9급 상자는 쓸모가 없다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래. 소독약이나 감기약으로 딱이겠군. 미쳤어?
해골 마크 그려진 건 뭐야? 해골 되고 싶어? 물. 개꿀 이벤트라고요? 너무 할 짓이 없다 보니까 역할 구별하기로 했어. 모두들 동의했고 우리는 어벤져스 놀이를 하기로 했지. 나는 아이언맨, 너는 캡틴 아메리카나 해. 아님 헐크하든가. 다들 자기가 아이언맨 하겠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거야. 잠이나 자려나. 살충제의 존재 이유가 저거였어요. 마프사나 나는 벌레나 잡을 줄 알았지. 우리는 끝말잇기 게임을 했고 처음 3분 동안은 재밌었지만 W란 글자가 계속 반복된 후에는 모두 싫어했지만 와우. 메리제이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상처가 자연적으로 낫기를 약이 없거든. 약. 빰빰빰. 아, 물량 누르면 돼요. 탈진, 피곤, 다침. 요런 식으로. 개꿀팁. 또 시작이야. 자꾸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고. 책 하나 두세요. 팀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죽기 직전인데요. 놀랍도록 병에 걸렸다. 유즈키 소라님 반갑습니다. 교환할 거 하나도 없다. 빠빠빠빠빠. 그러게요. 무지막지한 똥꼬쇼를 펼쳤지만 제안을 거절했어. 물이랑? 배고프니? 팀이 죽는 거 아니야? 이거라도 먹을래? 문 앞에 사람들이랑 모여있다고 17번이나 패드립을 썼어. 말넘심. 세계 중에 아무것도 없네. 왜 총 들고 나가가지고 지도나 들고 나가지? 아이 조졌다. 하. 대피소로 잽싸게 들어왔어. 메리제인을 납치해갔다고. 아이고 이제 두 명 죽을 각. 팀이도 목숨 얼마 안 남았는데. 해볼까? 살충제. 됐네? 아니, 왜 살충제가 약이 되는데. 잔악한 강도놈들이 야영을 하고 있었지. 테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이런 젠장. 노력 정신과 치명적인 살충액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긴 했는데 제법 약품답게 생겼어. 부작용은 나중에나 걱정하려다. 진짜 미국 같네. 약 먹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VIP 벙커에 빨리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레몬즙이 많이 들어있었고. 그렇죠? 야, 뭔 소리야. 그들은 우리가 성공적인 한 탐험을 계속하고 우리가 그곳에... 안가. 못 나가잖아. 아닌가? 그냥 여기서 존버하면 될까?
강도, 아, 진짜. 뭐 이렇게 강도가 많어? 이런. 아, 혼자 밥 먹으면서 존버합시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다가 죽지 뭐. 죽는 날만 기다리면 되겠네. 아니 다 먹어 그냥. 아이씨 그냥 맨날 먹어도 되겠다. 호비호시 가자. 아 그냥 남은 거 다 먹고 죽자. 뭐 먹고 죽으면 때깔도 곱다는데. 아씨 아니 야 이놈들아. 에이 개거지같은. 이 게임 이런 게임이었어? 당신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긍정 결정 6번, 부정 결정 1번, 성공한 원정 4번.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토마토 소스 맛있지. 총을 챙기자. 아 지금 돌아댕기는 시간이구나. 아 구석에서 시작할걸. 저 처음에 시간 줄 때 구석탱이에 있는 게 낫겠구나. 지도 총 잠깐만 너무 쓸데없는 것만 챙겼는데. 가족 챙겨야 돼. 다 챙겼나 가족? 약 밥을 안 챙긴 것 같은데? 밥밥밥밥밥밥밥밥밥. 아! 딸내미 안 챙겼나? 잘 가라. 챙겼나 안 챙겼나? 챙겼네. 아, 뭐가 좀 푸짐하게 있네요. 허겁지겁 들어왔어. 쌓아놨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충제가 있네. 아, 밥이 별로 없네요. 메리 제인, 테드, 돌로레스. 일단은 밖으로 나가자. 체커판, 자물쇠, 책, 그리고 가방 요정도 없나? 총알도 없는 것 같고. 아, 다 밖에 나가갈 만하구나.
밥 많이 먹는 애 보내는 게 낫지 않나? 네, 물을 좀 줘버리면 될까? 지도? 황야로 떠났어. 물 4일 동안 안 마시면 죽는 거 아니에요? 큰 물웅덩이 보여? 보급품을 챙겨. 라디오. 아, 목마른 다음 탈 수가 있어요. 돌로리스는 굉장히 적응이 안 된다고 말을 좀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말 거는데 왜 선택지가 떠? 고민과 의심을 모조리 털어냈어. 여기가 목마름, 그 다음이 탈수. 7일. 겨우 잠들 수 있었어. 꼴이 아니야, 당장 물을 먹여야 돼. 보급품. 아이, 내 방독면. 그러게요. 물이랑 밥은 가져왔네. 9일. 어디든 뒤지게 된다고. 쓰레기 봉다리가 많아서. 통조림 플러스 1. 끝이야? 진짜? 뭐 잘했다고 탈진이야? 커피나 찾으러 갈까? 커피나 찾으러 오시든가. 혼자 다 먹고 들어왔네. 아, 안 좋아. 집에 템이 다 있으니까. 가지마. 부정적 이벤트가 뜨겠지, 그러면? 우리는 강도 놈들이 아니야. 남에게 피해를 줄순 없어. 당장 물을 먹여야 돼. 이 아저씨 빼고. 아니네. 목마름. 메리제인. 돌로리스 빼고 주면 되겠다. 지도.
나갈 때뭘 들고 가면 무슨 이벤트가 나오는지 그걸 전혀 모르겠네.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군이 빨리 와주었으면 좋겠어. 참을성 있게 기다려달라고 했고, 아직 별 문제 없습니다. 14일. 이게 얼마나 갈려나. 마실 걸 주는 게 좋을 거야. 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목마른 배고픔 차트. 그냥 다 줘. 춤을 추는 바퀴벌레를 보게 되다니. 살충제 써. 아니면 책으로 잡으면 책은 남아있나? 녀석들의 둥지를 들어올리려고 하니까 미친듯이 발광을 하더군. 둥지를 내던졌어. 바퀴벌레 둥지. 보급품. 상처를 소독해야 한다는데 왜 자꾸 도끼가 떠. 살벌하잖아 너무. 아프네. 안전하게 돌아오다니. 수프 하나, 물 둘. 지도는 처참한 몰골이 되었어. 무언가에 감염되었어. 전화를 받을 사람을 보내보자. 전화 받아야 돼? 쓸모없는 거밖에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 아, 뭐 물론 좋은 이벤트도 있긴 하겠지. 힐밸리 지역의 생존자 대표라고 했어. 힐밸리? 메리제이는 물을 마셔야 해. 병을 회복했어.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왜 굉장히 무료해 보여. 얘 좀 밖에 보내면 되냐. 심실 보이는데. 라디오 계속 듣고. 약한 신호를 잡았어. 정부의 긴급 발표였다고. 탈수 탈수. 탈진. 돌로리스 왜 자꾸 배고파하지? 뱃속에 그지가 늘어나? 이제 뭐 딱히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없는데. 도끼라도 들고 갈래? 아니요, 보통 난이도요. 보통 난이도 이름이 뭐지?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가방. 뭐 또 이번에도 고양이 주나? 아이 그러네. 샤리코프. 무장한 여자가 있어. 거미 사냥꾼. 엄청 목이 말라 보여. 물도 얼마 없는데. 친구가 되고 싶었어.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기괴한 돌연변이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묻더군. 다가오는 침입자들을 쫓아주겠다면서 말이야. 딱히 나 총도 있고 도끼도 있는데. 스캔. 메리제이는 배가 고프댔어. 푹 쉬었어. 건강하네요. 구출이 되고 싶다면 명확한 표시를 해놓으라고 했지. 없는데 카드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2개, 가방 하나, 손전등 죽었고, 배고픔 배고픔 탈진 피곤. 티미. 가서 약이나 좀 가져와라. 물을 좀 줘버리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많은 거를 들고 나갈 수 있구나. 한 번에 모두가 증발하는 마술. 미래님 반갑습니다. 라디오는 안 되고 그냥 빈 가방 들고 갈래? 많이 챙겨와라. 배고픔 배고픔 배고픔. 다 먹자. 주소. 가방만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나요? 고양이랑 헤어졌다. 배고픈 배고픈. 싸움을 멈췄지만 이게 얼마나 갈려나. 물을 안 마시고는 오래 버틸 수 없어. 이거 그냥 목마름 아니야?
목마름 탈진. 배고픈데 밥안 줬더니 탈진했네. 야, 좀 어떻게 탈진 회복 안 되나? 물자가 너무나도 부족해. 꽤나 안전하고 물자가 좀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 과연 안전할까? 아이. 캔 4개. 피곤 탈진. 말발굽 소리 또 있네. 나 지도도 없는데. 아들 없을 때 회식이다. 배고픔 탈진. 뭐 탈진 안 없어지냐. 어린애들. 책이다. 방독면을 고쳐보자. 방독면 고쳤습니다. 엄청 목이 말라 보여. 이제 물이 없네. 큰 충돌, 비명, 파편들. 솜털 같은 친구로부터 그 철사를 떼어내 그것을 조사해야 할까? 해보자. 다 맛이 갔군. 티미가 무사히 돌아왔어. 미행이 붙었어. 강도를 만났어. 식량 플러스 2, 물 플러스 2. 가방은 왜 그냥 엎어졌어? 티미는 뭐라도 먹어야 해. 다 죽어가네. 돌로리스를 보낼까? 피곤 저것도 회복이 좀 돼야 될것 같은데. 비밀 임무. 아까도 비밀 요원 있었죠? 고양이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 뭐 구할 필요 없으면 안 나가도 되는군요. 괜히 위험해지니까. 근데 지금 약이 하나도 없어서, 약도 없고 지도도 없고. 배고픔. 아, 놀이거리가 없군요. 피곤한데 내보내기 좀 그렇다. 근데 내보내야죠, 저기서.
밥도 좀 줄까 탈진인데. 이번에도 마커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거 뭐냐, 카드 뭉치가 없네요. 물 배고픈. 아니 카드 이벤트 왜 자꾸 뜨지? 이번 회차에 네 번은 뜬 것 같아. 도박은 끔찍한 거라고. 오늘도 딱히 줄 거 없죠? 평범한 가족들처럼 다툰 적은 있었지. 이번만큼은 아니지만. 말다툼이 멈췄지만 이게 얼마나 가려나. 물을 마셔야 돼. 목마름. 탈수까지는 갈 수 있죠. 메리 제인이 내민 물건은 아무도 못 보고 지나쳤더군. 식물의 씨앗이었어. 물 한 병이 필요하지만. 물 한 병이라고? 아, 이제 아, 3.7밖에 없는데. 그냥 씨앗을 먹으면 될까? 물은 마시는 데만 써야 돼. 근데 물도 엄청 생겼네. 미행이 붙었나봐. 다음 탐험은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 집단은 총알을 화폐로 쓰고 있더군. 강도들은 아니었어. 물 플러스 2, 수프 플러스 2, 비누, 살충제. 메리 제인이 계속 기절하고 있어. 당장 물을 마셔야 돼. 뭐라도 먹고 싶댔어. 이렇게. 탈수 탈진 피곤. 에, 다 사람 몰골이 아니구만. 아, 뭐야. 비밀 요원이다. 비밀 요원 나가신다. VIP 벙커에 빨리 데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1급 비밀물을 구했다.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배고픔 탈진 피곤. 미행. 근데 저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 보고 싶긴 하고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탈진 피곤 피곤 피곤. 가방과 라디오를 교환. 싫어요. 뭐라도 팔려고 무지막지한 독고쇼를 펼쳤지만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애들 다 거지꼴이네. 애들이 계속 싸워. 정찰 임무는 위험 부담이 컸다.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방문해야만 했다. K
개와 고양이가 싸우고 있었다. 마실 것. 부상을 당했어. 아, 결국 다쳤어. 밥이라도 먹여야 탈진이라도 낫지 않을까. 테드는 활력이 넘쳐. 오늘은 티미의 생일이야. 선물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책. 미친 것 같은데? 피곤? 다 피곤하네. 보이스카우트가 되길 바라며 생존 안내서를 선물로 주었지. 거미를 학살하는 데 쓴다던가. 한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짜증을 안 내고 있어. 배고픔 나침. 일단 이대로 있죠. 아, 밥이라도 주자. 테드. 방독면. 약 좀 가져오면 되냐? 지도나 약이나 뭐 놀이거리 같은 거? 미행 계속 붙으니까 더 들어오겠구만. 목이 굉장히 마르댔어. 피곤 피곤. 목마른 배고픈 다친 탈진 피곤. 오관왕. 아, 다 태워먹었어. 왜 설쳐, 망할 자식아. 방독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벤트를 모르니까 무슨 아이템을 언제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목마를 때잖아. 카드 이벤트 겁나 많이 뜨네.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여. 피곤 피곤 다짐 탈진 피곤. 워터칩을 교환하자고? 겁나 수상하네. 뭔 카드 이벤트만 맨날 뜨지? 아이! 피부가 초록색이야. 물이 없어요. 티미는 굉장히 강인해졌다고. 피곤 피곤. 목마름 아픔 다치. 돌로리스 사람 몰골이 아닌데.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돌아왔다. 두 개의 수프 캔 또는 물병을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두 개 주면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는다고? 뭐 엔딩 분기 같은 거 있겠지? 네 개야? 두 개라며?
테드가 바깥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 병원에 토마토 수프 한 개. 구급 상자. 목마른 배고픔, 목마른 배고픔. 배고픔. 돌로리스 약 줘야지 이제. 에, 밥도 없는데. 배고픔일 때 한 타임 더 버티면 어떻게 되지? 야면면님 반갑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피곤. 아, 배고픔은 굶주림으로요. 그러면 지금 안 줘도 되는구나. 밥이 없어. 아, 굶주림은 밥 먹여도 배고픔이 돼요? 며칠 생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내야 되나? 이거 밥 없어서 보내야 될것 같은데. 애들 밥이 없다. 나가면 죽으려나? 근데 밥이 없어서 안 나가도 죽지 않을까요?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데. 당장 물을 먹여야 해. 이게 탈출 이벤트가 떠야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탈수. 배고파. 밥 찾으러 보내자. 밥 갖고 와. 티미는 황야로 모험을 떠났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지? 당장 물을 마셔야 해. 내 목마른 배고픔, 탈진 피곤. 이거 목마른 애들은 그냥 탈수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탈수 때 먹이는 거랑 목마름일 때 먹이는 거랑 무슨 차이지? 고양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뭔가 이벤트가 뜨긴 뜹니다. 아, 탈주해요. 라디오를 쓰자. 저요? 저는 그냥 구경하는 쪽인데 둘 다 좋아요. 만약 같이 생활한다면은 댕댕이가 더 나을 것 같네요. 라면 먹을래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는 거면 둘다 좋습니다. 왜 키워 이걸? 얘를 키우려면은 집사가 된단 말이야. 고양이 뒤처리나 해줘야 돼. 같이 살 거면 댕댕이지. DJLDS님, 반갑습니다. 고양이 양성 안 좋다고요. 댕댕이 봐요, 얼마나 주인한테 잘 따러. 메리제이는 물을 마셔야 해. 마실 걸 주는 게 좋을 거야. 탈수. 양성 수준. 5분 전부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열어볼까? 벽 보고 혼자 온다고요? 커신이네, 커신. 아니, 왜 끝이야? 아, 구조된 거야? 집에서 빠져나오고 요원들이 대통령 벙커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송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동이의 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 티미는 돌아왔어. 탈출했는데 뭔 상관이야? 끝. 보통 난이도인데요. 뭐 이거 운빨겜 아니에요? 너희는 살아남았다. 아마 운빨겜이잖아요. 원정 10번에서 10번 다 성공했다. 와우, 운빨겜. 난이도별 별 차이 없어요. 난이도가 높으면 이제 그만큼 운이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하스스톤 아니냐? 깨따람쥐. 별 차이 없어요. 아싸, 깼다. 와, 하프스톤 했다. 실력겜.